안녕하세요. 트레저 도영. 예나입니다. 네, 예. 근데 아침이에요, 아침. 아침. 네, 아침이야. 네, 저희가 숙소 앞에. 네, 숙소 앞에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랜선 집들이 팬입니다. 제가 깨워주러 왔어요, 다들. 깨운 다음에 미션을 줘가지고 저희한테 뿅망치로 빠바방. 그럼 바로 들어갈까요? 네, 너무 기대돼요. 들어갑시다. 네. 트레저는 비밀이 없으니까는 깨워줘야 되는데 왜? 아, 자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어려운 것 때문에 살짝 접어놓자. 아, 나 왜 끼었어? 뭘 한 일을 했지? 여기가 준비형방. 카메라 켜고. 성 같은 느낌 어때 우리? 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에이 안 되겠다. 아 지금 빨리 지금 빨리 준규 씨. 준규 씨 어쩔 수 없어요. 빨리 뒤집으세요. 네. 죄송해요. 네. 손에 잡히는 거 하나 가져가셔야 돼요. 루터야. 루터야. 일어나자. 자, 보셨습니까? 10초 안에 이제 멤버들 일어나 얘기하셔야 돼요. 그럼 제가 정확하게 10초를 잴게요.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하면 안 돼요? 일단 안 되시면은 네. 하나, 둘, 셋. 맞으셔야 돼요. 준규 씨 위치 뽑으시면 됩니다. 형. 그래야 다시 한 장씩 뽑아야 돼요. 네, 주무시면 돼요. 그러고 좀만 도와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눈 감고 있어요. 이게 지금. 야, 얼굴 찍고 싶다 이거. 찍어줘. 잘했어요. 자 여기다 대고 성공했습니다 외쳐줘요. 이제 다음 준규 형 코알라 씨. 괜찮나? 이게 말이 돼요? 알아서 다 해주실 거예요. 애교 3종 세트 해주세요. 네. 뿌잉 뿌잉 잉 사랑해요. 오늘 좀 심각한데 고생했습니다. 지금 계세요. 정한이한테 가보자. 살짝 깰락 말락 해서 스피드전이에요.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냥 사진부터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됐다. 어, 정한 씨. 처음으로 해. 와, 나 진짜 무서웠다 방금. 와. 괜찮아. 와, 이제 무섭다 이거. 일어나세요. 바로 일어나세요. 지금 지금 어영부 형 일어나세요. 자, 하나, 둘, 셋. 최현석, 박지윤, 유진우리, 김준규, 박예다, 윤재혁, 아사히, 마시오, 하루토, 김도영, 박정호, 조정환. 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바로 옆에 깨웠으니까. 현석이야. 와, 이거 어떻게 열어? 이거 어떻게 열어야 돼? Goodbye. 자, 미션 성공. 엉덩이로 했습니다. 자, 근접처럼 이렇게. 내가 이럴 줄 알고 배설 빠지지. 아, 이거 맞는 거야? 맞아. 아, 정원! 근데 그 체가 안 보이지 않았어요, 약간? 아, 보였어. 체가. 이게 뭔데? 메인 블랙이라고 이제 저희가. 하나, 둘, 셋. 세 번까지 기회가 있거든요. 한 개를 더 뽑으셔야 됩니다. 엉덩이로 일렀으니. 아니 이게 왜 다시 나와? 힘차게. 하나, 둘, 셋. 시아 우리 연석이 형이. 하! 됐다.
정우랑 재혁이 형 남았나? 아 근데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웃기면 큰일 나는데? 꼭 일어나야 되는데. 무조건 일어나야 되는데 이 형. 꼭 깨우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깨우겠습니다. 잠깐 눈만 잠깐 감고 있어. 자는 척 자는 척. 하나 재혁이 성공. 자고 자고 있어. 됐다. 진짜 고생한다 너네. 카메라로 수 있다. 카메라로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또. 우리 엉덩이만 몇 번 보는 겁니까? 자. 실패. 준비 시작. 망설인 줄. 시작. 하나 둘 셋. 어 테스트 인정 테스트 인정. 이렇게 안 맞네. 트럼프 길죠? 다시 해줘야죠. 성공했습니다. 여기 있다 얼굴 보여줘야 될 것 같아. 다음 숙소로 고! 고! 아, 네. 슝. 네. 도착. 아, 누나 왔어요? 오늘 전화해서 사랑해야 한다. 지금? 하이! 네, 지금. 이마. 아, 지금? 하이. 마시. 누나. 왜? 자기 이름이라고 해도 돼. 아이스테르요. 아마 아이스테르 돼. 오하이오. 나니요, 맞추게임. 이마 사치시테. 撮影してね 今 テレビ서のマップ 今? はい私の名前は豊です 私はエダムです じゃあママ前してるよ おー、すごいですね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はい。ほな はい、頑張ってね はい、バイバイ아 뭐야 물 부었네요. 성공입니다. 오케이. 오. 따뿡. 하나 둘 셋. 뭐 하세요? 아, 엄마 아빠 죄송합니다. 항이 더 맞죠? 이거 진짜 개인적으로 그냥 때려 싶었어. 플래시 다 틀어졌어. 좋아. 아이고 여기 다 실패했네. 이거 성공하면 뭐야? 뽀뽀해질 거예요. 잘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셋. 그럼 우리는 다 미션 성공인 건가요? 네, 다 성공했고. 와, 야. 선물은요? 상품 없나요? 선물 뭐? 선물은 바로 저예요. 나 안 해. 나. 반갑습니다. 남은 게 있어요, 또 이제. 각자의 방을 아직 공개 안 했잖아요. 아, 진짜? 이제 각자의 방을 소개하는 거예요. 공개 해야 돼? 네, 이제 해야 돼요. 아, 치워야 되는데, 근데. 진짜로. 너무 지저분한데. 없을 연기. 아, 청소할 걸. 아, 좀 더 깔끔하게 할 거. 아, 일단 해볼까요, 그래도? 아, 해보자. 합니다. 들어갑시다 이제 정환이 방. 그러니까요 정환이 방. 외부인 취입 금지돼 저 들어가도 되나요? 네 당연하죠. 이거 왜 붙인 거예요 이거? 약간 인테리어죠? 이거 너무 막 붙이긴 했는데. 이야. 이것도 이걸 말씀한 거예요. 아 뭐죠? 파자마 파티 했을 때. 그렇죠 파자마 파티 했을 때 제가 좀 훔쳐왔는데. 아 훔쳤다기보다는 받았어요. 받아왔죠. 전자레인지 하나 있으면은 진짜 여기서 안 나오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냉장고, 가습기, 카메라도 있고.
정원 여기 얼면은 뭐 간식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네. 제 언더웨어까지 좀 있기 때문에 아, 열면은 간식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오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걸로 말씀드릴 것 같은 건 오늘 아침에 먹은 물인데 너무 깨끗하고 하지만 너무 더럽지 않아서 3점 드리겠습니다. 저도 3점. 되게 아담하고 네. 있을 거 다 있고 깔끔하고 진짜 학생의 방. 네 어떻게 오셨어요? 아 저 다리끼가 왼쪽에 좀 날랑말랑하는 것 같아서. 아 다리끼. 그래서 구토를 하고. 아 구토 증상. 심장 소리부터 될게요. 숨 들이마시고 내뱉으시고. 이야 뭐 하십니까 지금? 아이고. 아 죄송해요 나까 다시 집 보러 오셨다고 네 그 3시쯤에 온다 해가지고 아 3시 그, 그분이네 아 그분이네요 이거 키면은 이제 준규 형이 아 네 그 여기 앞으로 뒤로 앞으로 아, 네. 어 상추도 키웠네요 여기 아 예예 예. 작업을 할 때 네. 식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놨어요 초록색이 있어서 네. 근데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거 있잖아요 유명한 분들 작곡하시는 거 보면 식물이랑 같이 하시는 분 많잖아요 네. 있잖아요 있잖아요 보셨죠? 다 그죠 그죠? 아, 네, 네. 그래서 어색한 거 한 거죠 어 준규 씨 아. 여긴 뭐예요? 나중에 하시고요 몇 년 뒤에 하세요 몇 년 뒤에 하세요 몇 년 뒤에 몇 년 뒤에 보세요 몇 년 뒤에 같이 저희랑 같이 있으면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저희랑 같이 있으세요 알겠죠?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보이시나요? 뭐예요? 학! 저번에 틈에 촬영 때 그때 학 접었잖아요 네. 그때 제가 재미가 들려가지고 속편한 무탄산소화제 이쁘죠 이쁘죠 마개가 없습니다 악보 될 수 있어요 혹시 그거는 이렇게 쓰세요? 공기청정기? 제 생일 선물로 줬어요 이거 한번 설명해주면 안 돼요? 또. 가족들이랑 여행 갔을 때 이걸 샀습니다 그리고 또 인형도 설명해줄 수 있어요? 일단 이거는 가족들이랑 뭐 쇼핑했을 때 너무 귀여워서 샀습니다 가족 여행을 자주 가나 보다 선물로 받았어요 누구한테 받았냐? 자, 요새는 이거 이렇게, 이렇게 안고 잡니다. 끝! 지금도 다른 데 있고 그러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선은 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저희 필살기라고 하죠? 건반 안 쓰잖아요. 장비. 야, 자꾸! 건반에 이렇게 먼지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한테 네. 선물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이 BGM에 맞춰서 오케이. 제가 평점을 내볼까요? 제가 소리를 미치할게요. 여기까지 일단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먼지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 지금 먼지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평가 불가 아 불가 네. 1점 너무 호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뭐 보여주려고 하긴 했는데 네. 좀 아쉬웠네요 좀 저는. 아쉽네요 거의 준규 형이 네. 거의 90%지 않나요? 아 준규 형 지금 다 빼라 내가 쓸게 형 나 0.5점이야 5점 만점 중에 아 그 정도야? 그 정도야 어떻게 하면 정수를 잘 딸 수 있을까? 노래까지 들리지 않나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완전히 컨셉을 되돌려보셨네요. 네. 아, 뭐죠? 다 하시죠. 아, 아 뭐야 여기. 오. 오. 아, 이미 끝났어요. 저 끝났습니다. 5점. 아. 우와. 방에선 가장 자신 있는 뭔가 홍보해주고 싶은 물건이 있다. 예. 직접 이제 피처링 참여했을 때 이걸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영광이네요. 감격이었어요. 이날 제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그 캔딜라마의 닌텐도가 스위치가 있고 또 여기는 이제 커스텀을 하는 제 박스 그 외에 여기 이제 제 액세서리들을 여기 좀 숨겨놨어요 뒤쪽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뭐 가져와 사용하셔도 되고 빌려도 되고 언제든 렌트 무료로 렌트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 방은 뭔가 팍팍팍 있어 이게 약간 네 맞아요 네. 확실해 이게 5점 네, 네. 아. 가겠습니다 야 아니 왜 차별해 이제 마지막 방만 남았어 마지막 방 이 방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챙겼어요 물건이 더러워진다기보단 내손이 더러워질까 봐 소문이 자자해가지고 화이팅 화이팅! 형! 까치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어떤 컨셉이죠? 온라인 강의! 아... 아니 조용히 해주세요! 대학 정우 방에 오신가요? 환영합니다! 네 이거 진짜 잠깐... 아 저희가 잠깐만요? 네네! 자 일단 먼저 보여드릴 게 있다면 들어오게 되면 뭐 여기가 가장 눈에 띄네요! 네. 좀 약간 안 맞는 게 이제 이게 액세서리인데 갑자기 이거랑 넥타이는 좀 일부러 한 거죠. 네. 여기에 액세서리가 걸려 있니? 어? 근데 돌돌이가 있다고? 이건 무슨 의미일까? 하면서 예술적인 갑자기 감각을 일깨우는 거죠. 저는 딱 들어오자마자 제 눈에 띄었던 게 있어요. 네. 바로 저거예요. 하늘보리. 역시 그렇죠. 보셨군요. 역시 그걸 캐치를 하셨군요. 다른 침대는 뭐냐? 네. 다른 침대는 어? 수액이 물로 하늘을 치워야 되지 않을까? 아, 치워두자. 그리고 저희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네. 파워에이드.
이것도 아직 안 보이네. 이거 한 3년 된 거 같은데요? 수건 구겨넣기 스킬. 이런 거 솔직히 다들 하시잖아요. 네. 참고로 이건 정우입니다. 아, 네. 네, 저 아닙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숨겨진 게 있어요. 좀만 내려가면 이제 어? 뭐야? 어? 뭐야? 아까 그 더러운 거 뭐였지? 닦았죠. 아, 닦았어요? 닦았죠. 네, 챔피언 스티커 하나 붙여있죠? 더 있죠? 삼각형을 그려주고 있죠. 아이고야! 완벽한 아이고야! 비율인가요, 이게? 저희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여기 있는 화이트 타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아이고, 또 보셨네. 이걸 보셨네. 학교는 아이고야. 가지도 않았는데 촬영 때만 입은. 네, 그리고 오늘 하복을 맞추어 왔죠?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는 전 이거는... 촬영 때 네. 받은 추억이죠? 여러분들, 안녕! 어? 인사를 안 해주는데요? 안녕. 하나, 둘, 셋, 트레이너. 안녕하세요. 아침 기상 미션이 끝났으니까 각자의 방을 또 보면서 네. 평점을 내드릴게요, 저희가. 제가 여자인 것까지 다 봐줄게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네. 네. 분명히 도영 씨 의견이에요. 도영아 미안. 뭔가 맛이. 맛이. 두둔. 와, 엄청난 컨셉. 약간 2040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책상이 두 개 있죠. 작업 책상. 그림 그리는 작업 책상이에요. 오,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계시는군요. 예. 마슈 형 방은 이제 0.1mm도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게. 내가 만약에 이러고 화장실 갔다, 그럼 멀리서. 명아! 이것 봐, 여기서 봐야 돼, 이거 진짜 거의. 한치 오차도 없는. 이거 봐요, 와 이거 봐요. 마시 형 옷장도 봐야 돼요, 마시 형은. 오. 매장 같아요. 진짜 색깔별로 돼 있는 건가요? 컨셉이 아니라 365일이래요. 그냥 하루에 한 번 입잖아요, 옷을. 입고 다시 여기다 두면은 그 자리에 넣으면은 진짜 깔끔해요, 진짜. 놀라웠던 게 진짜 언제 하면 제가 이제 이런 거 해봤어요. 그냥 시계를 이렇게 막 이렇게 해봤거든요. 바로 알아요. 진짜 바로 알아요.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푸드대 보기도 좋잖아요. 그쵸. 전 숙소랑 좀 너무 다르잖아요. 8.5점. 저는 9. 어, 저쪽에서는 5점 만점이었지. 왜냐하면 저쪽은 5점 이상을 넘어갈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아, 여기는? 근데 넘어갔어, 여기는. 넘어가면서 일단 10점 만점으로 해야 될 것 같아. 좀 괜찮죠. 꽃단장 좀 해주고 이렇게. 범죄와의 전쟁인데? 행배야. 이거 알죠? 아, 이거 나 못 나가겠다.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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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보러 오셨어요? 네, 집 보러 왔습니다. 제 방 소개를 처음부터 바로 시작해드릴까요? 네, 좋아요, 좋아요. 오, 너무 좋아요, 이런 거. 그렇죠. 빠른 스타트. 이걸로 말씀드리자면 저의 장롱은 다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옷을 수납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못 열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옷은 강제로 못 입고 있습니다, 제가. 구제시장 바이브 이렇게 주워갑니다. 여긴 모자. 선글라스, 이 아우터 옷들, 그리고 이거 옷들이랑 제가 쓰는 화장품, 또 옷, 여기 밑에 가방, 부상자들 챙겨가는 가방, 패딩, 바지, 바지랑 옷,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근데 뭐 딱 학생이 방이죠? 아, 그냥 대충 사람의 방이죠? 이거는 하루토 동생이 저를 그려준 그림입니다. 루토 동생이 제 생일날 저를 그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저의 보물템이죠. 네, 한번 앨범 표지 한번 살짝 따라해봤고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저희가 먼저 질문을 했어요. 저희가 다 일일이 다 물어봤는데 뭔가 방에 뭔가 뭐 있습니까? 물어봤는데 여기는 먼저 이렇게 해주시니까 지금 2층은? 2층은 별로 그냥 짐! 아, 짐을 놔둘 데가 없어서 2층에 올려뒀고 아 이거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카이카이키키라는 만점 드리겠습니다. 와! 15점입니다. 만점 이상 받았어요. 만점 이상 받았죠. 왜냐면 싹다 안녕 안녕 커트 요시네 커트 요시 커트 요시야 요시 형이 방 자랑을 막 해주시면 돼요. 이 그림 봐주세요. 내가 그림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목이 뭐예요? 우주! 오케이. 이거 멋있지? 인정? 멋있지 않아요? 이거? 네, 예뻐요. 뭘로 했어요, 저 그림을? 매직으로, 어. 요새 잘 그림 안 그려가지고. 우와! 이게 루저에다가 V를 주면 러버가 되잖아요.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E에다가 V를 해보는 거예요. 재밌어? 웃어. 얘들아, 웃어. 재밌지? 아니, 근데 뭔가 약간 이 혼이 담겨있는 느낌이야. 그 영혼의 혼. 제가 옷에다가 많이 붙이고 다녔는데 이제 좀 지쳐가지고 스케이트보드 요즘 약간 이제 트레저에 이런 보드가 네, 유행이 타고 있어 지금. 지훈이도 시작하고 맞아요. 도영이도 타고 3분 트레저 취미는 보드평 타기. 아, 맞다. 마지막에 우와. 요새 엄마가 한국어 공부 중이네. 아, 진짜요? 그래서 트레저 화이팅. 놀러 와. 자주 놀러 와.
어서오세요. 여기는 분위기 있는 재즈를. 오. 이야, 뭐또 네. 재즈야 갑자기. 어서오세요. 네, 저 그럼 방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데스크. 네. 제 심장이죠. 이게 이 컴퓨터와 스피커 이런 키보드. 날이 가면 그래서 점점 이게 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그림을 조금 더 그린 건가요? 네. 제가 직접 마씨 얼굴도 있고 여시 형 얼굴도 있고. 네. 지향이 나오죠. 바로 방에. 마지막만큼 뭔가 나만의 이제 이 방에 이런 장점이 있다. 한 개 더. 한 개 더요? 한 개 더. 네. 한 개 더. 이 침대도 은근 좋은데. 네. 오히려. 다 말했는데. 만점이라고 하기에는 10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만점을 드릴게요. 예전에 형 맞을 거니까 저도 만점이에요. 이건 진짜 만점이죠, 만점. 네. 거의 로망에 가까워요, 이거.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제. 저도요. 저 그랬어요. 중학생. 감사합니다. 은근 힘들긴 했어요, 솔직히. 은근 진짜 힘들긴 했는데. 8방인데 이거 대박이지. 마지막 마무리로 이제. 우리 트레저의 규칙 세우기를 합시다. 아, 규칙 세우기? 총 10가지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실행하기로 합시다. 1. 주의할 때 예쁘게 말하기. 걸음소리 줄이기. 줄이기. 빨래할 때 얘기하고 하기. 설거지할 때 자기가 먹은 것은 자기가 치우기. 공용 물건 제자리에 넣기. 내가 당하기 싫은 걸 남한테 하지 않기. 상대방 침대 허락받고 올라가기. 숙소에서 노크하기. 15분 샤워 금지. 귀여워. 여기 있어요. 귀여워. 귀여워. 사랑스러워. 야, 무서운데. 행복하게 살기. 야. Yeah. 됐다. 행복해. 난 행복해. 수고하셨어. 네, 오늘 랜선 집들이 했는데 여러분 다들 이제 좋았죠? 네. 규칙 잘 지킬게요. 오늘 고생해준 특별 MC 예담이와 도영이한테도 와. 수고했어. 수고했어. 아, 진짜로 진짜 수고했어. 예담아. 진짜 나 같은 분. 예담아 도영아 진짜 수고했어. 하나 둘 셋. 세상.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아이고. 아이고. 뭐야? 바지 입은 거지? 트랩 때문에 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제가 붙이지 못했던 제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만틈의 분들, 시청자분들께도 보여드리지만 저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뜻깊은 방송인 것 같습니다.